안녕하세요 여러분, 포니입니다. 오늘 메이크업은 과한 느낌이 없으면서도 아주 자연스럽고 은은하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하는 메이크업을 준비를 해봤어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 단계로 토너 사용해줄게요. 요즘에 날이 추워져가지고 예전보다 좀 더 점도 있는 그런 토너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거 쓰실 때 꿀팁이 얼굴에 쓰고 남은 화장솜에 엄청 듬뿍 토너를 덜어서 몸 전체를 한번 싹 발라주고 나서 증발되기 전에 바디크림을 발라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진짜 똑같은 바디크림을 발라도 되게 흡수도 빠르고 촉촉함이 엄청 오래 가거든요? 약간 간과할 수 있는 나름의 꿀팁이었어요. 그 다음에 광채를 줄 수 있는 세럼 발라볼게요. 오늘 약간 속부터 차오르는 그런 고급스러운 진주광? 같은 피부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베이스 제품들도 윤기를 예쁘게 살려주는 그런 제품 위주로 사용을 해볼게요. 자, 다음에는 레노덤의 데이롱 비비크림 사용해볼게요. 저도 이번에 PPL 받아보면서 사실 이 브랜드를 처음 접했는데,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실버, 그리고 하나는 골드가 이렇게 있는데, 골드는 되게 쫀득쫀득한 그런 텍스처고, 실버는 되게 촉촉하고 수분감이 많이 느껴지는 좀 흐르는 제형인데, 골드 같은 경우에는 21호에서 한 25호 정도 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에 되게 무난한 컬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부톤을 되게 균일하고 차분하게 같이 맞춰주는 느낌의 컬러로 나왔고, 붉은기 잡기에도 좋아요. 실버 같은 경우에는 밝거나 맑으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은 컬러인데, 한 17호에서 21호 정도 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 좋을 거예요. 꼭 밝은 분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맑은 느낌을 연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에도 무난하거든요. 자, 이제 발라볼 건데요. 꿀팁으로 23호 골드 컬러를 먼저 베이스로 넓게 발라주고, 21호 실버를 사용해서 이마나 광대, 코끝, 턱 이런 부분에 덧발라서 볼륨감 있는 느낌 피부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두 번 정도 짠 다음에 여기서 비벼요, 이렇게. 에어퍼프에 제품이 완전히 머금어지게 어느 순간 이렇게 다 흡수가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꼭 찍어서 도포를 해줍니다, 이렇게. 퍼프에 머금어진 게 거의 없어질 때까지는 이렇게 넓은 면적 위주로 계속 두드려주시고, 퍼프에 남은 양이 별로 없다 하실 때 이목구비 주변을 터치를 해주시면 돼요. 21호 실버를 사용을 해서 볼륨을 원하는 부위 위주로 밀치지 말고 두드려서. 제가 어제도 아침에 화장해서 12시까지 수정화장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근데 코끼임도 없고 팔자도 안 끼고 진짜 유지가 되게 예쁘게 돼서 어제도 또 한 번 놀랐어요, 진짜. 아주 괜찮은 제품이에요, 진짜. 이제 리퀴드 컨실러 사용해 볼게요. 뭔가 건조해지는 게 확 느껴지는 계절이다 보니까 고정력이 확실하고 커버력이 좋은 리퀴드 타입으로 핫 컨실러를 대신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짜주고 브러쉬에 전체적으로 다 먹여준 다음에 사용을 하거든요. 이 아이백 그림자 위주로 톡톡톡톡 제품을 덜어내서 테두리 부분을 닦아내주듯이 경계를 펴줍니다. 브러쉬에 거의 안 남아있는 상태로 점막까지 한 번만 터치해서 자연스럽게 마무리. 아이백 그림자만 공략. 그 다음에 파우더 사용해볼게요. 진짜 광을 많이 죽이고 싶다 하는 부분에 퍼프로 먼저 가려주고, 근데 이거는 제품이 아무리 진짜 이렇게 막 긁어서 사용을 해도 광을 아예 죽이지는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오늘 같은 메이크업 할 때에는 이런 제품이 나은 것 같은데, 나는 진짜 블러리하고 마시멜로우 같이 되는 표현 좋다 하시면 이 제품 안 맞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주고 브러쉬로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쓸어서 반광 정도는 살려둘게요. 이렇게 파우더를 묻혀서 브러쉬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조금 더 피부 표현이 진짜 오래 가긴 해요. 저 진짜 파우더 전도사 같아요.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파우더를 약간 기피하는 경향을 제가 항상 느껴가지고 적절히 사용하면 광도 살리고 유지력도 올릴 수 있답니다. 자, 이제 얼굴에 음영을 넣어봅시다. 기분 좋다. 힙팬 생긴 거. 뷰티 유튜버나 아니면 뭐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은 힙팬 보이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제품이 비슷한 군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힙팬 생긴 거는 진짜 내가 이걸 되게 많이 썼다는 거거든요. 기분이가 좋아요, 그냥. 오늘도 음영은 취향껏. 아, 난 좀 오늘 고급미가 있어야 돼, 분위기 있는 느낌이 있어야 돼, 그윽해야 돼 한다 하면은 섀도우도 중요하지만 눈앞에 음영을 확실히 넣어줄 것. 그 다음에 눈썹 그려줄게요. 협찬받고 나서 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 이게 사실 아이라이너예요. 속눈썹에 영향을 같이 주면서도 컬러까지 있는 그런 제품인데 묽은 그런 브라운이잖아요. 그래서 점 그릴 때도 쓰고 언더에 페이크래쉬 그릴 때도 쓰고 눈썹 그릴 때도 쓰고 자연스럽게 아이라이너로 쓸 때도 좋더라고요. 저는 눈썹 숱이 많지 않거든요. 많은 동양인분들이 눈썹이 이렇게 숱이 꽉 채워져 있진 않을 텐데 그러신 분들한테도 이렇게 익숙해지시면 붓펜 타입으로 그리시는 게 되게 자연스럽고 예쁘실 거예요. 뭔가 눈썹 앞머리에 힘을 좀 주면 좀 강단 있어 보일 것 같은데. 여기 아랫부분에 이렇게 진짜 털 같아. 좀 말이 좀 이상한데 진짜 털 같죠? 오?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 눈썹 없고 여기도 진짜 비교하니까 나 눈썹 숱이 왜 이렇게 없어 보여. 여기 앞부분만 이렇게 시작하게 그리고 조금 지나서부터는 그냥 이렇게 그리시는 게 맞거든요. 자, 다음에는 에크멀의 오버클래식 아이 팔레트 사용해 볼게요. 하나는 약간 베이지 모브 계열, 하나는 브라운 느낌의 자연스러운 음영 계열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저는 로프티 에어라는 데일리로 쓰기 좋은 모브 톤 계열의 팔레트를 사용을 해볼 거예요. 이거는 명도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굉장히 자연스럽고 예쁜 컬러감으로 이루어진 팔레트이기도 하고 여섯 가지 컬러에 텍스처가 다섯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작은 팔레트 하나로 되게 다양한 느낌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저는 이 베이스 컬러를 눈두덩이랑 언더에 전체적으로 발라줘요. 이게 맑은 수채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컬러가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컬러를 덧바르거나 레이어링을 해줘도 답답해 보이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베이스 컬러를 발라주고 이 팔레트의 약간 중심을 잡고 있는 컬러죠. 뮤트한 모브 베이지 계열을 여기 크리즈 라인에 전체적으로 발라서 은은한 음영감을 줄게요. 언더 끝에도 살짝 연결. 그 다음에는 이 쉐이드 컬러 이걸 사용을 해볼 건데 브러쉬를 끼듯이 해서 눈을 좀 확장시켜주고요. 눈에 컬러가 들어가니까 조금 부족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음영들을 이 쉐이드 컬러로 조금 추가를 해줘요. 눈두덩 중앙에 이 글리터 컬러를 은은하게만 살짝 발라줄게요. 촤르르르 막 떨어지는 진짜 영롱한 펄감이거든요. 오, 진짜 예쁘게 나온다. 아주 약하게만 살짝 약간 소금 톡톡 뿌린 것 같은 느낌으로만. 마지막으로 이 라이트 컬러를 사용해서 볼륨을 살짝 줄게요. 제가 이 팔레트에서 되게 좋아하는 컬러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 이게 약간 이렇게 코랄 같지도 않고 핑크 같지도 않고 적당히 되게 자연스러운 볼륨감 있는 색?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눈에 바르기도 하지만 하이라이터로 요즘에 같이 써요, 이렇게. 저처럼 하이라이터로 쓰셔도 되고 전체적으로 피니쉬 파우더로 쓰셔도 진주 느낌으로 연출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눈앞에도 이렇게 발라주면 뭔가 굴곡이 살아있는 매력적인 눈매가 연출이 됐죠?
딥한 음영 컬러부터 시작해서 하이라이터 컬러도 너무 구성이 잘 돼 있고 아이섀도우, 애교살, 뭐 쉐이딩 컬러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 컬러 구성이라서 좀 나는 컬러 쓰기 두렵다 하시는 분도 되게 풍부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섀도우 구성이에요. 그다음에 아이라인 그려볼게요. 이 속눈썹 길 너머로 많이 안 올라오게 자연스럽게 그려주고 눈꼬리 쪽 부분에서부터 두께감을 살짝 줘서 그려줄게요. 자, 이제 아이라인을 블렌딩 해줄게요. 끊겨진 선이나 색보다는 자연스럽게 번진 것 같은 느낌에서 고급스러움이 많이 우러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눈꼬리 쪽부터 아이라인 쪽을 살짝 번지게 블렌딩을 해주시면 평소보다 훨씬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아이라인 쪽도 콕콕콕콕콕 해서 피그먼트를 얹어주고 샤샤샥 마무리. 이 눈 중앙까지 블렌딩을 너무 많이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좀 아이라인이 두꺼워져 보이는? 번져 보이는 느낌이 들 수 있어서 눈꼬리 쪽이랑 눈 앞머리 쪽에만 살짝 블렌딩을 넣어주시고 눈 중앙은 좀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컬러로 속눈썹 컬링해주고 마스카라까지 발라볼게요. 자, 그 다음에 블러셔 사용해 볼게요. 베네피트 블러쉬 종류는 제가 대학생 때 진짜 돈 열심히 모아서 하나씩 모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약간 추억템이에요. 지금도 물론 단델리온이 판매를 하겠지만 추억이 방울방울. 얘도 약간 은은한 쉬머한 펄감이 살짝 있기 때문에 오늘 피부 메이크업에 광을 죽이지 않을 것 같아서 리퀴드 립스틱을 사용해서 입술 착색도 가려주고 오버립도 베이스를 만들어줄게요. 요즘에 리퀴드 립으로 오버립할 때는 닉스 제품을 진짜 많이 사용하는데 그거 발견하기 전에 이걸로 많이 했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립 컬러로 올마이띵스의 아임 유어 립 틴트 사용해 볼게요. 이 제품은 총 이렇게 네 가지 컬러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펄 립스틱으로 이 오로라 라이츠라는 컬러까지 더해져서 총 다섯 가지 발색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펄이 되게 잔잔하게 깔려있는 느낌이라서 유니크하면서도 좀 부담스럽지 않게 평소에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펄 립 틴트예요. 제가 진짜 원래도 입술이 건조한데 매트한 거 바르면은 저녁 때 되게 처참해요. 근데 이거는 진짜 하루 종일 되게 입술이 촉촉한 그런 베이스다 보니까 약간 뽀용한 느낌이 그냥 계속 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같은 날씨에 바르기에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좀 펄도 있고 글로시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긴 하지만 컬러 자체가 너무 옅고 그런 느낌은 아니어서 뭐 두 가지 컬러를 섞어서 그라데이션으로 바르거나 아니면 살짝 오버립으로 그래도 되게 예쁘게 연출이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약간 톤 다운된 핑크 NB 컬러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입술 중앙에서 좀 녹여줘요. 그 다음에 손으로 톡톡톡톡 경계를 좀 펴주세요. 그 다음 복사. 윗부분은 많이 바르기보다 도장 찍어주듯이 오버립하는 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약지로 덧발라서 이 오버립 라인을 조금 더 스머징 해줄게요. 그 다음에 입술 안쪽에 한 번 더 덧발라주면 돼요.
이게 주름 개선 기능성 제품이더라고요. 좋은 것 같아요. 입술 제품인데 그런 기능성을 넣었다는 게. 이렇게 해주면 촉촉한 물먹 립으로 연출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렇게 입술까지 발라주면 오늘의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그때는 그랬었지. That's how we used to be. Yeah, we thrived on daydreaming, staring at the ceiling. Find out where we came from. Look through rosy glass. Remember how it began. So I know it's fading, but turn back the pages. Was it really all better? Or is it how I remember? Or is it how I remember?